하이암 토요일 아점은 이삭 토스트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배고프다. 초코 바나나. 희한하네. 한 모금 마시면 속이 뜨뜨해지는데. 하나는 되게 뭐 인기 있다는 해시 브라운 들어간 거? 맛있어. 여러분 오늘이 제 찐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먹고 싶은 하루앤소쿠를 또 시켰습니다. 실버라인은 이렇게 모밀. 그리고 여러분 제가 놀면모하니를 안 봤었는데 요즘 놀면모하니가 동고동락하면서 저 너무 재밌어요. 혜윤스 너무 사랑스러워. 현이스 더 사랑스러워. 나 진짜 홍현희 선생님 너무 좋아. 저보고 실버라인이 조금 더 적극적인 유튜브 버전이 홍현희라 그랬어요. 뭔가 약간 비슷한 결이 있어요. 우리 홍현희 선생님께 심심치 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 그 제이슨 선생님의 강연을 직접 들었다고요. 맞아. 삼성전자에서. 맞아 맞아. 솔직히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난 기억나. 너무 색을 많이 주면 안 된다. 아, 세 가지 이상 주면 안 된다. 두 개로 하거나 세 개로 하거나. 또 거기까지. 조명이 중요하다. 아 그래? 응. 그런 바닥 이렇게 LED 등이나 그런 LED 등이 되게 싸다. 그래서 그런 걸 사서 꾸미면 또 효과를 줄 수 있다. 맛있지? 배달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삭해? 여러분 지금 브이로그 한 거 모니터링 하려는데 제 오늘 계속 생일이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거 미숫가루 빽다방을 시킬랬더니 밤 9시까지고 지금 11시 다 돼가가지고 오! 쩐디기! 대구에서 1등 뭐 카페? 라는 게 서울에 상륙했대요. 읍천리. 읍천리. 태국 스타일이면 또 아무래도 우리 엄마랑 비슷하지 않겠나? 뭐가? 맛이. 어때? 개맛있네. 그 정도야? 뭐야 빽다방보다 더 맛있어? 빽다방은 진짜 미숫가루에 설탕 넣어서 그 엄마가 해주던 맛이거든? 근데 이거는 거기에 한 끗이 더 있어. 먹어. 아 코드브루도 맛있다. 먹어봐. 태국에서 1등 할만하네 얘. 맛있지? 뭐야 엄청 단해. 설탕 엄청 들어간 거 아니야? 아, 나 막달대더니 단 게 맛있어졌어. 아 근데 맛있긴 진짜 맛있다. 우와. 아니 달다고 하고 먹으니까 되게 달다. 미숫가루는 달아야지. 그치 건강하려면 뭐하러 먹어. 맞아 찬 것도 먹고 그래야지 맛있으려.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어떻게 찬 거 드시네? 나 닮아가네. 그냥 이런 패키지로 오는 것 같아서. 콜드브루의 향을 잘 냈다. 콜드브루는 자고로 이런 향이 나야 되거든. 자고로 대구라는 도시는 말이야 맛의 도시거든. 그래? 그럼 맛집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 갔어? 누구랑 갔어? 왜 나랑 나갔어?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간 적 있지 않아? 없어. 어디 그 싸이월드의 추억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없어 없어. 언젠가 제가 싸이월드의 추억 한번 풀어드립니다. 그만해. 전 싸이월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해. 여러분 카메라 끌려 했는데 이것도 괜찮다. 이 집이 잘하시네. 하이암. 와 햇살이 지금 정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제 해야 하는 촬영들을 다 마쳤고요. 아예 다 마친 건 아니고 계속 이제 출산 전까지 촬영을 하긴 해야겠지만 이제 급하게 해야 하는 건 다 했고 밥을 여태까지 못 먹었는데 순대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거 먹고 제가 진짜 카메라를 살까 말까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콜랩에서도 소니 그 ZV-1이라는 카메라를 대여를 해줘서 써보기도 해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썼을 땐 처음에는
아 뭐 초점만 빠르고 별로 막 이랬는데 이게 요즘 초점이 너무 갈급해지네요. 그거를 사러 갔다 오려고요. 아 그리고 이제야 출산 가방을 싸려고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입원 가방. 2박 3일이나 혹시 제왕을 하게 되면 4박 5일에서 5박 6일 입원하게 되니까 이거랑 이제 요거는 이제 조리원 가방. 오늘 내일은 이제 싸놔야지. 그런 지가 지금 한 2주 3주째인 것 같은데. 먼저 밥 먹은 밥 나왔습니다. 이것이야. 여기도 있네. 이것은 블랙. 근데 흰색이 가벼워 보이긴 하지. 어. 좀 저렴해 블랙, 보이는. 블랙이 이쁘다. 맞아. 갈등이 돼. 요거 7C 이것도 많이 이쁘더라. 그치. 풀프레임이니까. 오슬로. 아 여러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저 숨차서 죽을 뻔했어요. 좀 전까지.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이즈 그란데 하나 주세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야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해.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었을까? 아 그냥 정신머리 없이 사는 거지. 아 여러분 뒤에 카세트 설치를 했는데 원래 15개월까지는 애기가 뒤를 보고 가게 하거든요. 그게 안전하다고. 저거 다시 조수석 쪽에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운전석에 아무래도 실버라인이 의자를 뒤로 빼기도 하고 뒷좌석 레그룸이 좀 좁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애 있는 집들은 SUV를 사나 봐. 생각도 못했네. 저 카시트가 저렇게 닿을 거라고는. 어 나도 못했어. 근데 뭐 사이즈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그치. 오슬로는 정말 왜 이렇게 맛있을까. 아고 여러분 누워야 돼요. 이게 진짜 임산부여도 임산부마다 다른데 임산부면은 아기 잘 낳기 위해서 운동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실제로도 적당히 운동을 해줘야 애가 잘 나온다. 뭐 어떤 산모는 막달에 계단을 뭐 20층 30층 오르내렸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그것도 체력이 돼야 하는 거고 이게 의지박약이 아니라 누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사실은 이제 막다리고 애 낳을 때 됐으니까 좀 걸어보겠다고 나간 거거든요. 또 잘 먹어야 애기 잘 낳는다 그러니까 또 잘 먹었거든요. 근데 잘 먹으면 숨이 달리기 할 때 턱 끝까지 차는 그 느낌이 아니라 곧 죽을 것 같이 숨이 차요. 그래도 먹었으니까 누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마트 가서 걸었단 말이에요. 하염 여러분 또 하루앤소프. 여기가 리뷰를 보니까 샐러드 소스가 맛있어서 돈까스 시키는 집은 처음이다 할 정도로 샐러드 소스를 엄청 극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맛있어가지고 뭐 딱히 얘를 더 극찬하고 그럴 게 없었거든요. 평점 진짜 높아요. 아 잠을 잘 못 잡니다. 미추어버리겠어. 이 샐러드 좀 추가로 팔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 정도까지나 아니던데. 약간 달달하고 딴 거? 나는 돈가스가 맛있어서 먹는 건데. 나는 전체적으로 다 맛있어. 초점이 사이다야. 자 먹어봅시다. 와 손이 많이 이뻐졌다. 예쁜데요? 잘 샀는데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괜찮다. 이거 한번 먹어줘야 됩니다.
대화동 불닭발이었나? 뭐 임산부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고 탄수화물과 당을 줄여야 된다는데 몰라 몰라 내가 죽겠는데 나름 조절하고 있습니다. 나름 자두. 근데 이런 게 그게 많을 거야? 액상과당? 그치? 사람마다 변비에 이게 짱이에요라고 추천해주는 게 다르잖아요. 뭐 푸른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철분제 뉴트리코어 먹고 유산균도 뉴트리코어 그쪽 거를 먹고 변비가 이렇게 심하게 있었던 게 없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변비라는 게 뭐 먹는 거를 바꿨다고 영원히 오지 않고 그러면 좋겠지만 또 사람 몸 상태에 따라서 또 조금 징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한 3, 4일? 약간 느낌이 이거는 뭔가 변비 느낌이 살짝 올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메타무치를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먹었어요. 세 번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효과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생각날 때 하루에 한 잔 정도 먹어주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무치 좋아요. 하이언 여러분 찜닭. 밥은 집에 거. 안 쉬었나? 좀 조금만 보고 먹어봐. 보리차 맛있어. 여러분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애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이제 옆구리 뚫듯이 발로 차는 거 없어. 아주 아주 아래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제 만나러 가면 된다고. 와우. 여러분, 저는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으러 갑니다. 태어나서 처음이고요. 받으면 깔끔하다길래 오늘 당장 예약이 돼가지고 오늘 당일 예약으로 지금 받으러 갑니다. 뭔가 출산보다 더 떨리는 이 기분은 뭐죠? 실버라인이 그랬습니다. 오, 다 뜯기는 거야? 간다 간다. 이거 셀프로는 못하겠네요. 이게 바르는 방향과 떼는 방향이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알아. 그리고 안 보이니까 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텐션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거우죠? 지금 이미 손놀림이 내가 할 수 있는 손놀림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럽게 제거는 잘 되고 있어요. 임산부님들은 뭐 2주 전에 하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왜 그러냐면 그때 아가를 낳아도 막 면도 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 라이콘 왁스 되게 좋은 거라고 들었는데. 라이콘 왁스가 제일 오래됐어요. 아. 오래된 만큼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겠죠. 지금 뭐 저는 그렇게 불편한 거 없는데. 여러분 후기가 궁금하시겠죠? 괜찮아요. 추천합니다. 자세한 후기는 제가 생방송 채널에서 썰로 풀 거고요. 앞에 지금 쌓여있는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서 생방송 채널에 영상들을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예상컨대 한 3주? 그 정도 뒤에 그 썰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를 믿자. 하고 나니? 너무 신기하다. 아파요? 이거 제일 궁금하실 텐데 뭐 그 질문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저 되게 평안하게 잘 받았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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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임산부다 보니 똑바로 누워있는 게 오히려 마지막에 혈관이 눌리면서 그게 이렇게 좀 답답해서 팩 붙이고 있다가 거의 다 될 때쯤 돼서 배를 눌러갖고 떼냈지? 괜찮았어요. 자꾸 웃음이 나네요. 여러분, 방송을 지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뭘 먹어보면서 컨디션을 체크 중입니다. 딸기? 그리고 이게 간편식 데워 먹는 옥수수래요. 맛이 어때? 안 그래? 확실히 국산이 맛있어. 참, 옷을 잘 안 입으니 브이로그 찍기가 힘드네. 물 떨어져. 근데 나 이렇게 물른 옥수수를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 식감이 희한하다. 맛이 없진 않은데 한국 옥수수는 쫀득쫀득하거든. 그게 이제 찰옥수수잖아. 찰옥수수 식감이 아니네. 아삭아삭해. 딸기는 맛있어? 방송 준비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해놔야지. 내일은 뷰티를 찍으면 좋긴 하겠다. 아, 근데 우리 내일 아침 일찍 병원 가는 거 알지? 어? 목에 색소 침착이 생겨갖고 목주름이 더 심해졌어. 더 심해 보여. 주름도 좀 퍼졌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아, 전용 브러쉬가 또 있구나? 응. 방송을 하고 오겠습니다.